최근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국가 기념일 행사 때는 물론 각급 학교 행사와 거리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군가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군가인데요. 김영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1운동의 저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독립밴드들의 공연입니다. 공연장을 울리는 경쾌한 멜로디에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 뜨겁게 호응합니다. 일제에 맞서 무력 투쟁을 벌인 독립군의 군가입니다. 독립군들이 이제 만주에서 싸울 때 불렀던 그 노래들을 이제 좀 크랙넛 에너지랑 좀 진취적인 기상을 이렇게 합해갖고 리메이크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갖고. 1920년 청산리 전투에서도 불렸던 노래인데 록으로 편곡된 리메이크 곡이 수년 전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독립군가에 맞춘 플래시몹 행사가 수시로 열리고 육군 장병들이 군무를 펼치는가 하면 어린이들이 직접 가사를 붙인 독립군가까지 나왔습니다. 내가 만약 그 시절의 판사였다면 죄 없는 우리 동포구 해낼 거야.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도 지나친 엄숙주의나 열등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락으로 변형되면서 거기서 오는 음악적인 어떤 그런 경쾌함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졌다 볼 수가 있고. 일제의 총칼에 굴하지 않고 독립을 외쳤던 선열들의 당당한 기계. 100년 세월을 거쳐 한층 더 당당해진 후손들은 새롭고 자신 있는 방식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